훈련병 12시여 빨리빨리 옵니다. 여긴 더 이상 사회가 아니다. 니들은 이제부터 전투용이다. 자자 빨리빨리 움직입니다. 빨리빨리 31번 훈련병 빨리 들어오세요. 자 이제부터 군대 가시는 문방님을 위해서 저희가 미리 훈련병 체험을 해보도록 할게요. 세팅 참모 총장님께 경례. 5월달에 군에 입대하는 세팅의 스텝은 이 자리에 서있다. 그는 이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인지. 이제부터 복장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거야. 이분 왜 북한 이게 뭐야? 아니 북한군 이게 뭐야? 좋아. 어? 이분 복장 합격. 이분은 나중에 탱크 운전사 그런거 바꾸면 될것 같고요. 암살 요원 좋았어. 이분은 전투기 종사. 이분은 아세이 소리질러. 아 진짜 제대로 FM 복장 아주 좋습니다. 이곳에서 바로 화생방을 실시하도록 한다. 악으로 까으로 버텨라. 끝까지 버틸 자만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. 쓰러지지 말아라. 아 보시면은 단체로 죽으세요. 마지막까지 버틴 사람 북한군이 버텼어? 죽이네. 아니 북한군 빼고 다 죽었어? 테스님 빼고 저는 집합. 테스 훈련병은 저쪽에서 대기하고 나머지 놈들은 나를 따라서 입수한다. 숨 참고 입수. 가장 오래 버틴 사람 그 사람 빼고 나머지는 더욱더 혹독한 훈련에 들어간다. 버티거라 훈련병들이여. 벌써 두 명이 죽었습니다. 하지만 끝까지 버텨야 돼. 저는 위로. 저는 위로. 저는 위로. 저는 위로. 저는 위로. 위로 위로. 카벤 훈련병 숨쉬어. 숨쉬어 카벤 훈련병 숨쉬어 빨리. 카벤 훈련병 1등. 훈련소에 입대한 지 벌써 1시간째 오늘의 수인공 문박씨는 너무나 차가운 바다에 몸을 덜덜 떨고 있어요. 문박 훈련병 힘드신 거 없으십니까? 충성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슨 힘들이 있겠습니까? 완벽한 군인이군. 자 다음에는 100km 행군이 이어져 있습니다. 여기서부터 군사기지까지 맨몸으로 뛰어갈 거예요. 스타트 출발. 꼴찌로 간 사람은 오늘 저녁 없습니다.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군인들. Oh no. 주도 훈련병 좀 더 힘을 내도록. 더 빨리빨리 뛰지 못하나. 주도 훈련병 차에 타도록. 저기 앞에 가서 내려주도록 하겠다. 일단 쉬고 있어.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. 하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너희들은 발을 멈추면 안 될 것이야. 주도 훈련병 여기서부터 달리도록 한다. 출발. 중대장의 차까지. 아니 뭐야. 아니 이번에도 1등이 북한군이야? 아니 2등 카베님, 3등 간유님, 리스님 합격, 문방님 합격, 전원 합격. 아니 인민군이 강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자 이제부터 사격 테스트가 있을 예정입니다. 자 훈련병들 라이플을 들도록. 총기 확인, 조정간 단발, 안전 확인, 약실 확인, 총기 단발로 조준. 발사 한발. 연발로 발사. 여기까지 스탑. 그리고 이제부터 바닥에 떨어지는 탄피를 모두 줍도록 하거라. 탄피 준 인원은 본 조교를 따라서 무기상점을 나오도록 한다. 훈련소에서의 첫날 어느덧 날이 어두워졌다. 차디찬 베럭스 뒤에 몸을 싣고 이제 부대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. 훈련병 내도록 한다. 실시 인려중대 해초무역 부대를 중시한 본 조교를 향해 경례. 동해물과 백하는 이미. 거기 북한군, 거기 북한군 경례 똑바로 하세요. 취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대원들은 편히 쉬도록. 예 통신보안. 오늘 야간 훈련이 있다고 말씀이십니까? 참모총장님께서 카우밥 훈련을 원하시는 거 말입니까? 아 지금 방금 복귀했는데 말입니다. 알겠습니다. 전대원 지파, 참모총장님께서 우리에게 야간 훈련을 명하셨다. 연병장 지파, 오늘 우리는 잠을 자지 못한다. 전인원은 뒤쪽에 탑승하도록.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상공 2000m에서 낙하하게 됩니다. 어디 뭐 불편한 사람 없습니까? 다들 뭐 문제 없죠? 뛰어내려 훈련병! 뛰어내려! 문방님 뛰어내려! 가주님, 럭스 훈련병, 주도 훈련병 모두 뛰어내도록 한다. 그리고 본 조기도 여러분들을 따라서 낙하하도록 한다. 가자! 훈련병들과 함께한다. 낙하산! 됐어! 오 마이 갓! 자랑스럽다 훈련병들! 전대원, 일려중대, 해초모여! 자 이제부터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훈련을 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. 이제 그대들은 집에 가도 좋다! 하루 동안의 훈련을 마치고 훈련병들은 기지맥진한 상태로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나라의 미래는 이분들이 책임을 질 것입니다. 아 물론 세팅 조교는 지금 체포가 되었습니다. 훈련 중에 전사자 2명, 낙하산 미보급. 하지만 이 병사들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. 세팅 조교는 좋은 조교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.